한때는 다정한 연인이었습니다. 남자는 주한미군이었고 여성은 번역가로 일했습니다. 둘은 30대 또래였습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에서 둘이 만났고 1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날부터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캐리어를 이제 침대 너머로 확 던지고 침대가 치듯이 이제 팔을 퍽퍽 이렇게 막 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한 숙박업소에 갇혔습니다. 20시간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소리 못 지르게 막 다리 끝에 뭐 이렇게 딱 입으로 막 팍 막아갖고 나가려고 할 때마다 막 너무 때린다든지 막 때린다든지 이날도 이번엔 다시 만나달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해 영상을 보냈습니다. 담배를 자기 몸에 찢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칼 가지고 손을 막 툭툭툭 이러고 피나는 거 보여주고 네 달 넘게 시달린 피해자 결국 지난 9월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한국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한국을 오게는 못해요. 미군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요. 미군 범죄수사대에 연락했더니 이번엔 한국 경찰 요청 없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돌고 도는 겁니다. 저쪽에서 안 도와주면 저희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지난 2002년 여중생 사망 사건 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미군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 장벽은 높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